그러면 이재경 선수가 한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기회고요. 김동훈 선수는 오른쪽으로 많이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조우영, 이수민, 김찬호 모두 다 충분히 핀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1라운드 때보다는 많이 강해졌습니다. 네. 그 파5에서 카트드롤을 맞았었죠. 그렇죠. 네. 결국 김동훈 선수는 공을 못 찾았고요. 일단 이 나무를 넘기는데 주안점을 두니까 그 그린까지는 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일단은 넘겨놓고 이제 웨치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재경이 10언더파, 조우영, 이수민 6언더파인데 아직 5조 7명의 선수가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찬호 선수도 후반에 힘을 내고 있고요. 김동훈은 네 번째 샷. 조금 더 와야 되는데. 야, 이거는 딱 그 깃대에 약간 한 1m 정도 앞에 떨어져도 홀에 탁 원반으로 붙거든요. 네. 근데 약간 두껍게 들어간 거죠.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이마저도 살짝 지나갑니다. 많은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바로 이렇게 티샷 한 번에 미스가 나오게 되면은 타수를 금방 잃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니까 또 멋있네요. 그러네요. 화면이. 네. 결국 김동훈 선수는 두 타를 잃었고요.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4개 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